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리입니다. 오늘은 말이죠. 제가 짠 카드를 준비했는데요. 팬 선물로 받은 카드입니다. 3개나. 대박이죠. 철광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. 그리고 얘네들은 제가 개봉을 하다가 찍은 건데 얘는 아직 미개봉이에요. 왜냐면은 제가 이거 뜯다가 이거 영상 찍으면 되겠는데 하고 얘 깔 때 얘를 먼저 까고 얘를 까는데 얘 깔 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. 여러분 주작 의심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마루시죠. 제일 먼저 깐 이 녹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격은 비밀이고요. 좀 많이 비쌉니다. 뿡! 가로로 개봉을 할 수가 있고요. 꺼내면은 와우! 오! 역시 새 카드라 엄청 부드럽네요. 맨 첫 번째 카드는 A 하트로 되어 있고 광고지는 없네요. 신기하게. 왜? 진짜 없네? 광고지가? 원래 광고지 다 있잖아요. 얘는 없습니다. 초코가 별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. 패닝을 완전 못하는데 새 카드라서 잘 되네요. 네, 패닝 잘 못합니다, 여러분. 얘의 신기한 점은 뒷면에 그 마킹이 되어 있어가지고 얘를 하면은 문양을 맞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제가 미숙하지만 한번 해볼게요. 자, 일단은 스톱해서 카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카드는 말이죠. 잘 보면은 나옵니다, 이게. 이것은 다이아입니다. 오! 네, 다이아 맞췄죠? 이거 알려드리고 싶은데 막 주작 아니냐 이런 소리 들을까봐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참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은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무것도 없는 그냥 깔끔하죠? 우와 멋있어. 아무튼 녹색이었습니다. 녹색. 네, 여러분 그 다음 카드는 말이죠 얘입니다. 바이시클 빈티지예요. 바이시클 빈티지. 와우, 이거 갖고 싶었는데 딱 보내주셨네요. 진짜 옛날 제품 같죠? 완전 엄청 오래된, 완전 판도라의 상자에서 꺼낸 뭐 그런 느낌의 제품입니다. 실제로 낡은 건 아니고요. 개봉. 뭐야, 야라라 참깨. 와우, 뭐야, 이거는 광고지인가? 여러분 이거 광고지겠죠? 아주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. 자, 얘 빨간색 있죠? 얘 빨간색을 말이죠. 제가 잘 비벼주게 되면은 웃! 파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. 무려 모든 카드가요. 네, 장난이고요. 이쪽에 이렇게 빨간 라이더백이 큐 하트가 딱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뭐 얘를 이용해서 마술을 하라고 네 이렇게 있네요. 여러분 얘도 마킹이 돼 있습니다. 얘도 마킹이 돼 있어요. 잘 살펴보신 마킹이 돼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. 와 진짜 이쁘네요. 완전 노란색인데 제가 빈티지 느낌을 좀 좋아하거든요. 와 대박 멋있다. 그냥 디테일이 그냥 한장 다 살아있습니다. 제 각각 다 달라요. 막 그림이 갈라진 모양. 오래된 종이는 약간 이렇게 구부리면은 막 우두둑 갈라지잖아요. 그런 느낌까지 다 표현이 돼 있는 카드입니다. 오. 우와, 멋있어. 자, 너도 들어가거라, 이제. 바이시클 빈티지였습니다. 네, 여러분 그 다음 카드는요 아직 미개봉인 카드인데요 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. 자, 얘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카드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. 우와, 우와 뒷면이 신기하게 생겼어요. 일단 광고지가 들어있고요. 회사 광고지인데 잘 모르겠네요. 얘는 이제 더블백이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요. 나머지는 A 하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 갑니다. 얘는 따로 마킹 시스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전 조커가 까치네요. 까치. 와, 얘는 뒷면이 진짜 이뻐요. 뒷면. 오, 얘 한번 패닝해서 보여드릴게요. 와우, 완전 깔끔하게 잘 나오죠. 제 패닝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못합니다. 오, 뭐야, 완전 못하는데? 부드럽고 역시 새 카드.
네, 백지카드 같네요. 근데 사실은 모양이 있다는 거. 네, 여러분 여기서 끝내면 아쉬우니까요. 제가 이 화이트 카드로 마술 하나 보여드릴, 오마이야 마술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카드를 다 주워주고 스톱 해주세요. 스톱, 네 감사합니다. 네, 관객님이 고르신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 카드 고르셨고요. 잘 안 보시죠? 네. 4클럽이네요. 네, 4클럽. 네, 4클럽을 이제 잘 놔둬주고요. 제가 이 4클럽을 입에 뭅니다. 감사합니다. 엄청 아주 간단한 기술 한 개밖에 안 들어간 그 마술이었습니다. 오, 예. 네,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이 녹대가고 또 뭐야 이 정체불명의 카드, 이 카드가 제가 유튜브에서 봐가지고 알긴 한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얘하고 그리고 바이시클 빈티지까지 리뷰를 해봤는데요. 여러분 어떠셨나요? 저는 아주 재밌고 유익하고 정말 재밌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녹색은 광고지가 없어서 정말로 좋았던 것 같네요. 그리고 이쪽에 마킹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얘도 엄청 좋은 것 같네요. 네, 이렇게 하면은 맞출 수 있습니다. 갑니다. 이렇게 보면요, 다이아 맞죠? 보내주신 설광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 카드는 마술할 때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이 두 카드는 진짜 사용하는데 많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마킹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대가 어떤 카드를 골랐는지 뒷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 이상 말했고요. 추천 구독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설광님 감사합니다. 안녕. 다 달라붙어가지고 마타튀 잊지 마세요. 안녕. 본방사수 디즈니 채널.